만에 쉽게 배우고 재밌게 따라하는 킥오프 베트남어 20K 교육의 이수경입니다. 오늘은 쇼핑을 갔을 때 유용한 표현 배울 거예요.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? 라는 표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입어봐도 될까요? 라는 표현은 막 드드컴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막은 입다, 드는 무엇을 시도하다, 그래서 드컴 되나요? 라는 표현입니다. 여기 막 대신에 먹다 라는 안 넣어주시면은 먹어봐도 될까요? 라는 표현이 돼요. 그래서 쇼핑하러 가셨을 때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? 라는 표현은 막 드드컴. 음식점을 가셨을 때 뭐 시식해도 될까요? 라는 표현은 안 드드컴 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신차오 깍반.